가주 정부가 오늘 주 전역에 걸쳐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금요일부터 식당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고 미용실과 네일 살롱은 오늘부터 영업이 허용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가주민들에게 언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알러트 웹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통합교육군의 K-12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잉글랜드 전 LA시 의원이 오늘 시의회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유럽 등 국가에 취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내일부터는 미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전 현직 관리들이 부적절한 시도에 참여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이지만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LA 지역 58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 정부가 오늘 주 전역에 걸쳐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에서는 오는 금요일부터 식당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고 미용실과 네일 살롱은 오늘부터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25일 케빈 뉴섬 주지사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를 비롯한 가주 전역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가주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과 미용실, 이발소 등의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의 실내 운영이 허용됐습니다. 행정명령 해제로 남가주를 비롯한 가주 전역의 카운티들은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 수와 전파수에 따라 위험 등급을 퍼플, 레드, 오렌지, 옐로우 등 4단계로 나눈 종전의 체제로 돌아갑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추라,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모두 가장 규제가 심한 퍼플 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주정부의 행정명령 해제 조처에 따라 LA 카운티는 당장 25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의 수용 인원을 25% 제한하는 선에서 실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은 오는 금요일인 29일부터 허용됩니다. 식당의 페리오 공간의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힐다 솔리스 위원입니다. Los Angeles County will essentially align with the state by the end of the week to allow for the reopening of permitted activities under the purple tier. 지난 연말연시 대목에 야외 영업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던 한인타운의 요식업주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야외 영업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나타내며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일 동안 야외 영업에 필요한 패티오 설치 등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카페반의 장석훈 대표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라도 오픈을 하게 해줘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오픈을 하게 해준다는 거는 뭐 앞으로 안 닫고 계속 좀 이렇게 오픈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LA 카운티 내 야외 도박장과 미니 골프 코스, 농구 코트 등을 비롯한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카운티 내 교회들은 여전히 야외 예배만 가능하며 피트니스 센터도 야외 영업만 허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주정부 행정명령 해제 지침에 그대로 따른다는 방침이며 벤츄라와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은 주정부의 행정명령 해체 조처 직후 식당의 야외 영업, 미용실 이발소와 같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4주간 가주 내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증가함에 따라 가주 전역의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도 선보였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25%를 납부한다는 조건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의회에서는 또 25일 연방정부의 지원기금 26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정안도 선보였습니다. 상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사이 발생한 렌트비의 80%를 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해 건물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건물주는 남은 20%의 렌트비를 탕감해주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미납된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렌트비의 25%만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회가 추진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거주지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주민으로 실직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건물주는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 같은 통보 없이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9만 가구가 렌트비를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밀린 렌트비 총액은 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 가구당 미납된 렌트비 평균은 4,5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가주민들에게 언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알러트 웹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마이턴 시스템은 LA와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다음 달 초까지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myton.ca.gov로 가서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백신 접종을 받을 차례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접종 차례가 되지 않은 주민들은 해당 사이트에 나와 직접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백신 접종 차례가 됐을 때 이메일과 텍스트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구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통합교육군의 K-12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 측은 더 나아가 학교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은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카운티와 별도로 시 산하에 보건당국이 있는 롱비치시의 경우 이번 주부터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다버스 어젠다 화상 연설에서 두 번째 접종을 할 때까지 완전한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한다면서 2차 접종 연기는 더 많은 바이러스를 변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상시험에서 보여준 일정에 따라 접종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21일, 28일 간격으로 두 번의 접종을 받는 것으로 고안됐습니다. 백신 접종 간격 확대는 영국이 처음 채택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 23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CDC는 이런 지침이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 5일 이런 접종 간격 확대에 대해 임상시험상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은 자국에서 처음 확인된 첫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일 뿐 아니라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며 남아공에서 확산하고 있는 또 다른 변이는 백신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비록 효능이 충분해 견실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백신들이 영국과 남아공에서의 변이 둘 다 유효할 것임에도 접종 간격 확대는 백신 효과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는 달리 가주에서 변이가 일어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발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하던 두 군데 연구팀은 영국발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가주에서 발견했으며 이 새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연말 가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는 가주에서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초만 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했지만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는 가주에서 채취된 4,500개 바이러스 샘플 중에서 24%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가주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의학자들은 북가주에서 채취된 332개 바이러스 샘플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문제의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바이러스 샘플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주발 변이 바이러스는 B1426로 명명되며 유전자 조합에서 5개의 변이가 포착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가 생긴 주민들이 가주발 변종 바이러스인 B1426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주보건국은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몬트레이 지역 주민이 B1426에 또다시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나 항체 치료가 B1426 퇴치에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시 잉글랜드 전 LA시 의원이 오늘 시의회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3년의 보호관찰형과 1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시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11년부터 샌프란도 밸리를 관할하는 LA시 12지구 시의원으로 근무해오다 3년 전 사임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잉글랜더 전 의원이 오만과 욕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정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들통나지 않을 것으로 과신한 데다 설사 기소된다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서 전했습니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수수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10지구 노숙자 쉘터 개장이 임박하면서 LA 한인회 등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노숙자 쉘터 커뮤니티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한인타운의 10지구 노숙자 쉘터를 한인 상권 한복판인 볼몬트 에비뉴와 7가 인근에 건립하려던 시정부의 계획이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구성한 곳입니다.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자문위는 쉘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LA 한인회, 윌셔 커뮤니티 연합, K타운 포올,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와 메가더팍 주민의회 등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단체가 포함됐습니다. 각 단체 대표 1명씩이 이 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지역 내 노숙자 경험이 있는 주민 2명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자문위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노숙자 쉘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는 포럼을 오는 30일 우선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한인타운 윌셔 블루버드와 후보 스트리트 교차점에 위치한 10지구 노숙자 쉘터인 호폰 라파예 브릿지 홈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자문위는 30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맞아 타운 한인 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설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한미은행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CBB은행과 오픈뱅크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US 메트로뱅크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으로의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남가주 일대를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이번 주 내내 기온이 뚝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일대는 지난 23일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LA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고 말리부 지역에는 보기 드물게 눈이 내렸습니다. 8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이날 말리부 캐년 로드를 따라 눈이 쌓이자 일대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은 말리부 캐년 터널 인근에 정차해 눈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었고 썰매 타기를 시도하는 지역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지프가 전복되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부터 두 번째 폭풍이 다가와 비가 이어지고 LA와 벤투라 카운티 산간지대는 오늘 오후 10시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로는 오늘과 내일 반짝했다가 27일부터 28일까지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폭풍이 남가주를 강타해 폭우와 함께 산악지역에는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비와 눈, 바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든 남가주 일대는 최고 기온이 50도 중반으로 기온이 급강해 당분간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세공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여러분, 보험회사, 주치의 선생님, 메디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중히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문의 허가서 리퍼를 메디컬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리퍼 신속하게 100% 해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실력과 속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파워와 함께하십시오. Right choice, 서울 현대사우나가 탑구까지 오픈됐습니다. 현대사우나에서 산뜻하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녁엔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한 달 회원권은 220불, 세 달은 500불, 6개월은 700불, 1년은 1100불, 하루 14불, 야간 입장은 18불로 사우나와 헬스를 즐길 수 있는 K타운의 유일한 장소. 현대사우나의 파킹은 넓고 프리, 발렛 없습니다. 탁구는 예약 먼저 하고 와주세요. 유가와 아드모어 현대사우나 213-487-0008 487-0008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택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택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택의 장인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택 213-380-5353 380-5353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비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13503-6897 13503-689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세비뉴 구간부터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 11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605번 사우스 방향 로즈힐스 로드 구간부터 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5번 사우스와 교차지점까지 9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위티어 블루버드와 교차지점까지 4마일에서 8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현재 추돌사고 발생, 낮에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해 3개 차선 쪽이 아직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60번 이스트 방향 710번 놀스와 교차지점부터 위티어 블루버드 구간 4에서 8마일대로 여전히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6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콘코드 스트릿과 교차지점까지 16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벌몬트 에비뉴 구간부터 2번 이스트와 교차지점까지 14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쉘던 스트릿 구간부터 테라벨라 스트릿까지 8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고 구간 알아보겠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윌밍턴 에비뉴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로스코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3차선과 4차선 쪽에 걸쳐 카펫 롤이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6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118번과 교차되는 지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7차선 쪽이 앞으로 1시간 동안 차단된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118번과 교차 지점 7차선 쪽이 앞으로 1시간 동안 차단됩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놀스 버논 에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푸엔테 에비뉴에서도 추돌 사고 101번 놀스 방향 벤나이스 블루버드에서는 4시 후반대 발생한 땡소니 사고로 인해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부터 더 많은 상품 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6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연방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물품 구매를 더 엄격히 하는 새 규정 이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관련 고위 직위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백악관이 다시 나서 관련자 석방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외 정책을 이반 중인 가운데 견제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 사태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미리 준비한 듯 답변을 읽어내려갑니다. 내정 간섭 주장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 초치에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Our call from here on Russian authorities to release all those detained for exercising their universal rights and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exei Navalny. 젠사키 대변인은 다만 현재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대한 대외 정책을 이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 안팎에서 강원 양면의 다각적인 대응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Beijing is now challenging our security, prosperity, and values in significant ways that require a new U.S. approach.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as we were talking about a little bit earlier, that we want to approach this with some strategic patience. 러시아의 경우 나발리 독살 시도는 물론 해킹과 미군 살해 배후로 지목됐지만 핵 전략무기 감축 협정 등을 놓고 추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군사와 경제 분야 등에서 경계 대상으로 삼았지만 대외 전략 수립 전에 동맹과 조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If we are called upon to conduct operations against a near peer such as China or Russia, it's a different type of engagement.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는 대화 일정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경제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 전 의장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84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 직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옐런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현재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을 관리하는 데 그가 얼마나 적합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도 옐런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에 옐런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서 상원 금융위 인준청문회에서 신속한 조처가 없으면 미국은 더욱 장기화하고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기부양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의회와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제경제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은 이미 첫 여성 연준의장, 첫 여성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유리천장을 깬 바 있습니다. 이번 인준 통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의장,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늦게 상원으로 오늘 보낼 예정이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7시쯤 상원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추위원들이 직접 상원으로 건너가 전달합니다. 탄핵 심판 규정상 소추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격적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안이 전달된 뒤 실제 심판 절차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심판이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주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됩니다. 검사 역할을 하원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입니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입니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합니다. DPA통신은 현재까지 유죄 판결에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은 연방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원의장 대행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닌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심리를 주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누가 의장석에 앉을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면서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탄핵을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그러나 트럼프는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했던 것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히 의원은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자신이 탄핵 심판을 주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리히 의원은 탄핵 심판을 주재할 때 상원의장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추가적인 특별한 선서를 한다며 이것은 내가 특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선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과거 비판과 관련해 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심판의 공정성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비판자들은 리히 의원이 첫 번째 탄핵 심판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해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전 현직 관리들이 부적절한 시도에 관여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전 현직 법무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이번 조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의혹들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처 관계자들로까지 조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전 현직 관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며 법무부 이외 다른 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발표는 대선 뒤집기 시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온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자개표기 회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오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줄리아니 전 시장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작년 11월 3일 대선 조작 의혹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도미니언 개표기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가 사실상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11일 줄리아니는 트위터에 도미니언에 대한 정보, 미국의 표를 집계하는데 외국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상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글을 올려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미니언은 원래 캐나다 회사였으나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지금은 완전히 미국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또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 직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어젯밤 사기꾼 같은 도미니언 개표기를 조사한 전문가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10%, 15%의 표가 고의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입니다. 줄리아니를 비롯한 친 트럼프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거 조작 의혹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졌다고 도미니언 측은 강조했습니다. 도미니언은 이날 소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속여 우리 회사가 그들의 표를 훔치고 선거를 조작했다고 믿게 만들었다며 심지어 줄리아니의 속은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후에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원이 탄핵하고 향후 공직을 금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몬머스대가 미국 성인 809명을 상대로 지난 22일에서 24일 사이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상원이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4%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트럼프의 공직을 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7%였고 41%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하원의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각각 56%와 42%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3%는 트럼프의 행위가 분명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답했고 30%는 일부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탄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5%였습니다.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4%로 과반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유럽 등 국가에 취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미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제한을 가했던 유럽 26개 나라와 영국과 아일랜드, 브라질이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했습니다. With the pandemic worsening and more contagious variants spreading, this isn't the time to be lifting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이와 함께 하루 뒤인 현지 시각 26일부터는 미국 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The president will sign a presidential proclamation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travel, especially as we see faster spreading variants emerging across the world. 그러면서 보건 관료와 코로나19 대응팀이 매주 세 차례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민에게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신 정보와 정부의 대응을 최대한 알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에 근거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낮은 면역력을 보여 기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거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화이자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해 면역력이 생긴 혈액 샘플로 실험한 결과 각각의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만한 중화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중화항체의 양이 6분의 1로 감소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모더나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시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 모두 세 차례 맞거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을 새로 개발해 두 번째 접종에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모더나와 공동 실험을 진행한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기존 백신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does not appear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at all on the efficacy of the vaccine. So we're pretty good there, but you've got to pay attention to it because it's evolving. 파우치 소장은 기존 백신이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맞게 백신을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 또한 계속 맞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이 이번 주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꽉 찼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한 주마다 백신 접종분을 수령받는데 사전 예약이 전부 꽉 참에 따라 이번 주 LA 카운티에 배당된 백신 접종분은 전부 소진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안경의 마음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방금 이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당뇨교육은 웨브사이트 jaysdrug.com.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 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H마트와 함께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신축년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고국에 계신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세트부터 최상급 고기 세트까지 H마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페인트 머그잔 2인 세트, 쿠하우스 마사지 쿠션과 전기 보온 코트 등 하우스웨어 특별 세일. 지금 바로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에이전트 수장 강입니다. 메디케어 수여자분들께 알립니다. 처음 65세 되시는 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최고의 보조보험을 소개하고 필요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장강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한인회관 4층 401호 213-435-2990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어제 최종 확정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수의 장기간 공백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여부 등 주요 결단을 놓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다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천문학적인 투자와 관련돼 주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장기간 총수 공백을 맞았습니다.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의 경쟁사인 타이완의 TSMC는 반도체 초호황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 30조 원가량의 막대한 투자를 이미 예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로 맞불을 놓아야 하지만 아직 국내의 투자와 관련해 깊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삼성전자가 애리조나, 텍사스 또는 뉴욕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투자의 성사 여부가 주목받지만 삼성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30조 원가량 투입이 예상되는 평택 P3 라인에 대한 구체적 투자 방향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연당과 정부 파악이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제때 투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가 대규모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과거와 같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고요. 의사결정이 좀 빨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현대차나 SK, LG그룹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구속 직전이었던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이렇다 할 인수 합병을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만 시인했고 나머지 의혹은 모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고 1시간이 넘도록 박범계 후보자가 답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사전청문회에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까스로 시작된 본 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청문회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발언을 활용해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고 실수였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 신고하지 못한 점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다니는 법무법인 관련 의혹과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그러면은 없습니다. 수임 사건, 공천 헌금 요구 등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주변 측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신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우리 지방의원들 자치활동, 지방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를 굉장히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또. 하지만 국민의힘은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박 후보자를 썩은 양파에 비유했고 민주당은 경륜을 갖춘 후보라며 방어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비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13503-6897 13503-6897. 2021년 전기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썬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주시면 썬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경화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발해,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 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기대가 큰 대형 기술주가 증시를 이끌며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6.98포인트 0.12% 하락한 3,960에 마감됐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89포인트 0.36% 오른 3,855.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2.93포인트 0.69% 상승한 13,635.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S&P 500은 한때 1.15%, 나스닥은 1.29% 내리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기술주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공급 불안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1% 오른 52.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3월 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8% 오른 55.8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1월에서 2월 산유량을 하루 360만 배럴로 줄인다는 소식이 유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라크는 주요 산유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하루 386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한도를 다 채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리비아도 대금 지급 문제로 원유 수출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를 재개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내린 1855.2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예약할 때 드는 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앤드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4월부터 에어비앤비 숙박에 4%의 판매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에어비앤비에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재정 위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새 회계 연도에 19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세수 부족이 102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에어비앤비 숙박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서 얻는 수익은 첫 해에만 1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내 자체 시설과 부지 등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날 체인형 의료 서비스 업체 원 메디컬 보건당국과 손잡고 캘리포니아 LA,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워싱턴주 커클랜드, 뉴욕시에 백신 접종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접종소는 건물이나 주차장, 공터 등을 활용한 것으로 주 지방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백신 공급 여건에 기초해 언제 이들 접종소를 문 열지 결정하기 위해 보건관리들과 협의 중입니다. 구글은 또 앞으로 구글 검색 결과에 주 지역의 백신 배포 정보가 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백신 접종소로 대상이 될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몇 주 뒤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구글 검색 결과와 구글 맵 지역에 백신 접종소 정보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저기압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낮 기온도 50도대에 그치며 상당히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산간지대는 낮 동안도 40도대 후반대까지 낮 기온 떨어집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에 따라 오늘 밤 10시까지 산타모니카 마운틴을 제외한 LA 카운티 산간지대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남가주에는 또 다른 폭풍우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 좀 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8도, 밤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8도, 4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6도, 4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7도, 밤최저 4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밤최저 기온 38도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8도, 밤최저 기온 화씨 2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